이수의 다이브 로그. 비가 엄청 쏟아져 내립니다. 이 비를 뚫고 저희는 경상북도 영덕 대진 리조트로 달려갑니다. 국지성 소나기라 내리는 지역을 벗어나니 하늘은 청명합니다. 115로그 시작합니다. 38 난파선. 수심은 35m, 수온은 9도. 으스스합니다. 바로 렉다이빙. 신강사님을 따라 저도 고고. 일단 들어왔는데 저기로 나가시네요. 아슬아슬. 오, 역시 잘해요. 저는 여기로. 아, 저 부유물들 제가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쉽지 않아요. 어디로 나갈까 고민 중. 저기로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 그냥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갑니다. 현실 지붕 위로 말미잘들이 아직도 예쁘게 피어있네요. 그런데 이제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지니까요. 언제나 느끼지만 바닷속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노무라 입길 해파리도 만났어요. 보실보실한 촉수가 매우 탐스러운 녀석입니다. 안전정지 남은 시간을 물어봅니다. 난 끝 상승할게요. 출수 후 청량한 하늘과 맞닿은 바다, 그리고 파란 깃발의 부표, 무지개 우산 보트, 한 폭의 그림 같지요? 오른쪽 끝개를 끼고 배를 따라 쭉 가면 나인이 하나 보일 거예요. 나인. 나인을 따라가면 뒤가 한 마리 다 쓰가 있어. 요 배 그 중간에 보면 나인을 하나 보여요. 또 와서 개 사진 찍고 다시 약간 남쪽을 내려오면 재우가 배고파서 개 한 마리 먹어 껍데기만 남겨놨어. 이번에는 28m 난파선입니다. 수심 27m, 수온은 11도. 38m 난파선보다는 2도 높은 수온이네요. 어어? 군소가 난파선에? 보통 낮은 수심에 주로 있는 녀석인데 여기 24.9m. 누가 데려다 줬니? 이 나무들 사이에 늘 있는 띠볼락. 신기하게도 늘 여기 오면 이 녀석을 만나네요.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되게 실루엣이 보이네요. 여기가 바로 포토존이죠. 영덕의 상징 대게와 함께 찰칵. 나도 찍고 싶어요. 우리 지선 사진 욕심 한번 내봅니다. 지선이와 예슬 대게 위에 다이버 한 쌍. 그들을 열심히 담고 계시는 윤상철 작가님. 집게발 끝자락이에요. 여기도 생물들이 치열합니다. 또 다른 난파선으로 이동. 신강사님이 먹었다는 무너진 대게에 도착. 다양한 볼락들을 만납니다. 사진 찍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거니? 볼락도 찍고 저도 찍어주셨네요. 혹돔이다. 너무 찰나의 순간. 혹돔, 너 너무 빨라. 꼭 이럴 땐 캠을 끄고 입수한단 말이죠. 카메라를 빨리 켰건만 아주 짧게만 담겼어요.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녀석. 너무 부끄럼쟁이네요. 혹돔 봤어? 끄떡끄떡. 이곳은 철어초입니다. 수심 25m, 수온은 14도.
노무라 입기 대파리네요. 힘이 너무 없어 보이죠? 바닥에 여러 마리가 기운 없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네요. 또 다른 난파선에 도착. 대진에는 작은 사이즈의 난파선이 여러 개 있어요. 이번에도 조심스레 들어가 볼게요. 이 난파선은 문이 넓네요. 통과. 한국 바다는 처음이지? 기념 영상 담아줄게. 또 다른 난파선이에요. 이 배는 선실이 없네요. 치아는 별로 안 좋았지만 좋은 버디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우리 유튜브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저 스타 만들어주세요. 아 스타 만들어주세요. 스타. 우리들의 행복한 밤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래된 하강줄에 대벌레를 먹으러 온 노랑 물고기. 저는 대벌레가 무서워서 하강줄을 멀리하면서 다이빙이 더 느른 것 같아요. 아기 쥐치도 먹이 활동 중이네요. 이번 포인트는 푸대기입니다. 수심은 20m권, 수온은 13도. 역시나 예슬이를 대벌레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아, 우리 버디인데 좀 떨어져야겠다. 신강에게 1단계 잡힌 선해. 갈라파고스보다 한국 바다가 좋지? 독특한 지형의 푸대기. 골짜기 무언가 분위기 이상하네요. 멀리 보이는 실루엣. 해파리예요. 여기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아까 본 해파리도 그렇고 오늘따라 힘이 없는 애들. 이 골짜기는 해파리 무덤인가요? 벌써 마지막 로그네요. 리브르 박물관과 닮은 철어초. 23m, 수온은 13도입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예슬이와 지선. 여유로운 빠이빠이. 선에도 신강과 함께 도전. 세분 모두 한국 바다 적응 완료입니다. 아, 이동입니까? 이번에는 철어초에서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다음을 기약하면서 깐부기로 이동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들 낳는 바위. 바로 이 산호를 머리 위로 두고 통과하시면 보인다고요. 자,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아들 낳는 바위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 링크를 꾹. 와, 하늘 정말 끝내주죠? 이번 다이브로그도 여기가 끝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 Thank you.